실물하고 연계된 NFT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NFT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죠? 그 기초 자산, 네. 바탕이 되는 자산이 가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NFT도 이제 작년부터 사실 굉장히 하반기 때부터 핫했던 것 같은데 네. NFT는 요즘에 왜 핫해지고 있다고 보세요? NFT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알고 있는 네. 거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요 정도. 그러면 질문. 질문. 저도 조금 쉬는 찬에서 네. 물 마시는 시간 벌어야 되니까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 다음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네. 개념을 설명한 게 참 힘들더라고요. 개념 정확하지 않아도 네. 대충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알아요? 뭔가 인터넷상에 어떤 만약에 어떤 이 디지털 하대 뭔가 이미지라든가 뭐 음원이든 네. 뭐가 있다면 어쨌든 그거가 네. 그에 대한 권리를 내가 네. 뭐 가지고 있는 네. 뭐 그런 거이지 않을까. 저작권. 아마 요즘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NFT 사기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NFT를 얼마 주고 샀는데 뭐 대폭락했고 뭐 없어졌고 뭐 이런 사건 사고 기사가 작년하고 달라요. 네. 작년에는 어떤 기사가 많았냐면 NFT가 막 몇백억을 받았다. 맞아. 어디서 NFT 했는데 하루 아침에 대박이 났다. 뭐 어디서 계속 다 NFT에 막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올해 초에 들어와서는 가장 많은 기사가 NFT가 지금 누가 뭐 어떻게 사기 당했다, 뭐 어디서 뭐 종이 조각이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NFT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NFT라는 거는 화폐가 아닙니다. 결제 통화가 아니에요. 네. 일단 돈이 아니에요. 네. 그냥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이름 부른 거 아시죠? 아까 제가 코인하고 토큰 얘기했잖아요. 네. 코인과 토큰은 네. 어떻게 구분되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NFT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과거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마트 콘트랙으로 토큰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근데 토큰이 두 가지예요.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나뉍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할 때. 네. 그래서 ERC20 표준화된 발행한 거는 토큰이라고 하고 네. 뭐 ERC720이라든가 뭐 요즘에 ERC125 이런 코드로 발행한 거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해요. 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만 원짜리 50장 갖고 있다. 네. 그 50장이 다 같은 거잖아요. 서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다 대체 가능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20개, 100개 다 같은 비트코인인 거예요. 네. 그런 걸 대체 가능한 코인인 거죠. 근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 하나만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ERC-720으로 내가 부동산 토큰을 발행했다. 그게 부동산이라는 게 뭐죠? 다 다르잖아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다 NFT화 할 수 있어요. 왜? 이 부동산과 저 앞에 부동산, 옆에 부동산 붙어 있지만 완전 다른 부동산이잖아요. 다르죠. 그게 우리가 현실성에서 뭘로 하죠? 부동산 등기 권리증으로 하잖아요. 그게 부동산 등기 권리증 떼서 보면 안에 뭐가 있죠? 위치. 전에 누가 소유하고 있고 지금 네. 누가 거래기로 쫙 있고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아까 디지털 계좌에 올리면 아까 코드로 짜서 스마트 콘트랙의 코드로 이렇게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 특징들을 그대로 적어놓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동산 등기 권리증에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대로 토큰에 스마트 콘트랙에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게 NFT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굳이 비교한다면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NFT라고요. 그게 디지털로 올라간 거지.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그게 뭐 자체는 그냥 증이잖아요. 그렇죠. 자체는 그냥 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NFT도 그냥 디지털 증명서예요. 네. 자산 증명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어떤 데 가치 가지죠? 부동산을 작가님이 이 집을 네. 작가님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부동산 등기 권리증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팔지 않고 거래를 안 했어요. 네. 그냥 NFT는 그냥 그 증명서예요. 그냥 증명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종이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지. 이제 저기 다 온라인 위에 온라인. 있는 거지. 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NFT가 가치가 있죠? 거래할 때. 이 부동산에 어떤 데 가치 있죠? 팔 때. 지금 살면은 누가 그러잖아. 아파트 우리 동네가 20억으로 올랐대. 근데 내가 그래서 계속 살면 20억 올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죠. 안 팔았어. 내가 15억 있을 때도 거기서 살았고 25억 있을 때도 내가 거기서 살고 있어. 네. 그럼 10억이 올랐지만 난 뭐죠? 아무 상관없어요. 10억이 당신 겁니까? 거래 안 하면 당신 거 아니에요. 가치는 10억이 올랐지만 당신은
그냥 나의 호수머니 들어온 게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20억을 팔았다. 그러면 차이가, 차액이 뭐죠? 10억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NFT 똑같아요. 그 NFT로 다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NFT를 팔 때, NFT 거래소가 팔 때, 네. 그게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작가님 원하면 이 집도 NFT로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올려가지고 거래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NFT는 그런 개념이에요.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거래가 되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어. 예. 예를 들면 작가님이 쓴 책을 네. NFT로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그 판매를 안 해서 등록만 했어. 네. 그냥 그냥 끝. 끝.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등록한 즉시 거기다 판매, 거기 선택하거든요. 가격이 얼마라고 판매 누르면 그게 누가 와보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판매할 때 가격을 넣게 돼 있어요. 얼마에 네. 팔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그만한 가치를 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선택해요. 팔 때 내가 지정가로 팔 수도 있고 경매로 내놓을 수 있어. 네. 그럼 막 그 책을 사겠다 사람 들어서 막 가격을 서로 불러. 네. 미술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막 누군가는 막 700억을 불렀어. 작가님 작품을. 그럼 700억 가치인 거지 그게. 교수님이 NFT 쪽에 지금 사업을 굉장히 조금 들어가고 있죠.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 투자하세요. 우리 회사에. 아, 네. 많이 안 줄게. 1억만 줄게요. 1억을 투자하세요. 룸이 1억밖에 없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럼 교수님은 네. 이 NFT 시장에서 뭘 보고 어쨌든 그 안에서 탄소배출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 하는 거죠. 탄소배출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탄소를 내가 사오는 거잖아요. 내가 배출할 수 있는 거를. 권한을. 권한을 사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형식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네. 보통 그 UNFCC 거기에서 등록이 돼요. 이게 탄소 배출권이 그럼 그게 번호가 있어요. 그게 배출 권리예요. 네. 번호 이런 걸 NFT 하기 제일 좋아요. 실물이 없어. 이게도 부동산은 등기 권리증이라도 있죠. 그거는 그냥 번호가 등록이 되게 탄소 배출권이에요. 이런 거는 스마트 콘택 짜기 너무 좋은 거야. 그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더리움을 한다면 솔리디티에 가서 그 스마트 계약을 쓸 때 그 번호만 적으면 그 탄소 배출권인 거예요. 네. 그래서 NFT 하기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작가님이 사업을 하는데 탄소 배출권이 1년에 100만 톤씩 나와.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네, 네. 그러면 저한테 왔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제가 100만 톤 갖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NFT로 발행해 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작가님이 갖고 있는 100만 톤 탄소 배출권을 제가 우리 플랫폼에서 NFT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 가격이 탄소 배출권이 1톤당 3만 5천 원이거든요. 네. 100만 톤을 우리 회사 플랫폼에서 NFT로 발행했다면 350억을 NFT로 발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350억을 NFT로 기록이 돼 있어. 네. 가치가.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대형 기업이 와서 저 배출권 나 살 거예요. 왜냐면 난 필요하니까 환경 오염 기업들은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가님이 100만 톤 350억에 해당하는 NFT를 우리 플랫폼에서 그 기업이 사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플랫폼이 없으면 현실에서는 둘이 만나서 이렇게 그렇죠. 요소를 결제 이렇게 네. 사인해요. 계약을. 네. 근데 우리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스마트하게 돌아가는 거죠. 굳이 둘이 만날 필요도 없고 네. 작가님은 우리 플랫폼에 들어서 알아서 발행하면 되고 네. 그 사는 사람 거기 들어와서 구매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NFT도 게임주랑 굉장히 관련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도 네. 크게 맞아요. 올랐고 지금 맞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네. 향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 섹터에서는 엔터 쪽도 뭐 관련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란 특징이 뭐죠? 다 가상에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실에 자산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NFT 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게임 안에서 뭐 어떤 패션이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네. 어떤 게임 할 때 쓰는 도구 이게 다 가상으로만 있는 거니까 그건 바로 NFT로 우리가 다 정리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가상에서 결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게임에서 제일 빨리 응용이 되고 확산이 된 거죠. 근데 게임에서 꼭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NFT 할 수 있어요. 그럼 작가님이 캐릭터 있잖아요. 이렇게 네. 탁 그려가지고 예? 제가 아이패드 갖고 와서 탁 그려가지고 예? 디지털 그림 그려가지고 제가 바로 NFT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 팬들이 그걸 갖고 싶은 팬들이 아니죠. 제 플랫폼에 와서 와 김 작가님 NFT 저는 예? 1억 주고 사겠습니다. 네네. 이러면 내가 딱 파는 거지, 1억 네네. 주고. 제가 1000만 원 해드릴게요. 예. 제가 1억 주고 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NFT 할 수 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NFT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면 NFT에 관련된 뭐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주식 말고,
일반 사람들이 진짜 실제 생활에서 NFT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이 오늘 방송 듣고 앉아서 네. 1차 스스로 딱 질문하세요. 내가 팔 수 있는 게 뭘지? 작가님 뭐 팔 수 있어요? 일단 팔 수 있는 건 나한테 말해주세요. 지금 팔 수 있는 게. 네. 책을 출간하니까 책을 팔 수도 있겠죠. 좋아요. 뭐 네. 이런 거예요. 자, 책을 많이 출간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책을 NFT 하겠다. 네, 저, 책이라 칠게요. 예, 이게 작가님 쓴 책이에요. 네. 저를 찾아왔어요. 네, 네. 스스로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해줄게요. 그죠. 이 책을 제가 우리 플랫폼에서 NFT로 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 이런 훌륭한 책을 썼네. 미국의 사람이 이 NFT를 사갔어요. 우리 플랫폼에서. 네. 그거 다 거래 다 거기서 딱 입력하면 주식 사고 팔고가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사갔어요. 네. 그래서 그게 1억에 팔렸어요. 네. 저한테 수수료를 1,000만 원 주고 제가 9,000만 줄게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스스로가 생각해요. 내가 팔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걸 NFT를 해주는 회사를 찾아가서 NFT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해도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시간만 좀 투입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NFT를 발행해보는 거예요. 결국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알아요?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걸 막 1억 주고 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딱 올려야 되는데 네. 올렸을 때 그 가치가 결국에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팔 때 지정해서 팔든지 작가님 책을 작가님이 알아서 1억이라고 지정하든지 네. 아니면 거기 선택해요. 옵션을. 나 경매로 팔겠다. 이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가격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높은 가격이 락점이 되면 그다 파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거기서는 네. 어떤 게 좀 가치 높은 가치로 측정받는 건가요? 그거는 실물하고 연계된 NFT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탄소배출권 한다잖아요. 탄소배출권 자체가 돈이에요. 그걸 NFT 안 해도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UFC 등록된 등록번호인데 표현은 번호로 되어 있지만 그게 한 통당 가격이 35,000원이라고요. 그럼 그걸 NFT로 올리나 이 종이로 있으나 다 돈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FT 가치는 어디서 결정돼서 그 기초 자산, 네. 바탕이 되는 자산이 가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기본 가치는. 근데 실제는 아까 말해 100만 톤이 350억인데 갑자기 전 세계 나라 다 친환경한데 뭐 탄소배출 많이 써야 돼. 그럼 가격이 쫙 올라가죠. 탄소배출 가격이. 네. 그러면 내 그 NFT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의 본질 실물이라고요. NFT의 본질도 실물입니다. 실물 경제의 바탕을 둔 NFT는 가치가 올라가요. 그 실물이 그게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수요가 높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타들이 이러면 그 NBA, 미국 NBA 그 톱샷 제일 네. 멋있는 그게 NFT를 올려서 그게 가격이 막 몇억씩 받았잖아요. 왜 그 스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들이잖아요. 스타 자체가 스타성이 가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거예요. 실물 경제가 바탕이라는 거죠. 그럼 NFT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분야는 어느 쪽인 건가요? 결국 예술 작품 쪽일까요? 지금 그렇죠. 아트가 제일 많았어요. 아트가 네. 제일 많았는데 미술품이라든가 뭐 예술품 이런 쪽이 많았다가 그다음 게임 네. 예, 이런 쪽이었다가 요즘에는 점점 실물 쪽 이런 산업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NFT가 많이 다 없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대부분 다 NFT도? 예, 제가 왜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막 한 거거든요. 사람들 모르고 막 사면은 그 다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쓰레기란 표현 써도 돼요.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유튜브니까요, 여기. 괜찮아요. 네. 쓰레기 말고 다른 단어 있나요? 우아한 단어? 트래시캔. 아. 휴지도. 휴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네. NFT 역시 큰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NFT가 뭐 단기적 유행에 그치 거품이 있다라는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쪽 산업은 굉장히 유망한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미래가 디지털 경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라 얘기 들어봤죠. 네. 미래가 메타버스로 가야 되고 디지털 경제로 가려면 네. 이 현실에 있는 모든 자산 다 디지털 자산으로 변해야 돼요. 그걸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NFT예요. 그래서 인프라 기술이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그건 없어지고 존재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요. 뭐죠? 기술 인프라라고요. 그 개념이. 예. 자, 교수님, 그럼 마지막에 이거 한 번만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 세 개에는 굉장히 좀 뭐 유기적인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딱 좋을까요? 그 메타버스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혹시 가상 세계로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의 본질은 이 실물을 가상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단순한 가상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실물. 예. 그러면 실물에서 우리가 아까 종이 돈으로 결제했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종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가상 화폐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자, 첫째 정리됐죠? 두 번째, 그게 자산이 다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가 돼야 돼요. 네. 그거는 NFT입니다. 정리됐죠? 네. 잘했죠? 네, 아, 오케이. 아주 맹쾌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네. 뭐 중국 주식에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어떤 것 조금 조심하면 좋을지만 많이 부탁드립니다. 중국 주식은 네.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보는 분들은 너무 좋게 보고요.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무조건 싫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싫어. 맞아, 맞아. 그냥 중자만 들어가도 듣기 싫어. 안 하면 돼요. 근데 굳이 하겠다 이러면 네. 중국이라는 차이나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는 경제 주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캐치할 자신이 있다. 네. 이러면 하시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역시 중국 주식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어떻게 좀 조심히 피해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오늘 만남의 손님은 안녕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